아니야? 댓글 들어왔죠? 댓글 들어왔죠? 댓글, 댓글! 댓글, 댓글이야! 댓글! 우리도 100불 성공! 자, 우리 저 댄스 100불에 도전하는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오늘 이 무대가 첫 무대였습니다. 데뷔 무대네, 데뷔. 예, 우리 여러분 오늘의 슈가맨 바나나걸 안수지 씨입니다. 예. 오늘 저 특히 저희가 안수지 씨를 모셨는데 진짜 이 무대가 첫 무대예요. 네, 방송에서는 네. 처음이고요. 네. 이 버전도 처음 불러봅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실제로 이게 저 오늘 백골이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느낌 좀 어떠신지. 엉덩이랑 곡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엉덩이에게. 들어요. 그래요? 네, 엉덩이란 곡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활동을 안 했었거든요. 아 이 노래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네. 어느 정도 알아줄까가 너무 궁금했는데 네. 100불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아니 근데 진짜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듣고 너무 좋아하고 우리는 너무 신나게 들었던 노래인데 유재석 씨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예요. 근데 정작 본인이 싫어했다는 게 참 느끼지가 않네요. 자 여기 불이 한 분도 빠짐없이 불을 다 눌러주셨어요. 100불 나왔습니다. 100불. 예. 이 노래 언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저희 큰애 유치원 졸업 발표, 작품 발표 학예 할 때. 네? 아! 유치원에서 그런 학예회 같은 거 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제동잔치 할 때. 네, 맞아요. 주인공은 지금 처음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되게 귀여우신데요. 어머. 아 진짜 예쁘세요. 단아하시고. 네. 네. 지금 방송에서도 맹활약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네. 지금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죠? 네, 양현의 시골 밥상. 시골 밥상에. 아가라. 예, 아가라는 이름으로. 오, 지금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식스센스에서 귀신이 보여요, 이후에. 아니, 그 진짜 몰랐어요. 저도 그 가끔 그 양희원 선배님이 하시는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오, 그분이? 그분이 바나나 고릴 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오, 지금 또 난리 났어. 맞다. 네. 지금. 네. 화장한 모습은 아마 못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아, 충격적이네요. 네. 30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나이트에서. 그렇죠. 얘기 좀 깊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이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노래가 나오면 그때 나이트클럽의 반응은 어땠어요? 다 똑같이 춤췄어요. 맞아요. 왼쪽으로 흔들어가면 다 왼쪽으로 흔들어가면. 아 맞아요.
아니 한번 해보실래요? 가사 노래 한번 좀. 어 진짜. 쉬어. 우리 그때 당시에 나이트클럽 네. 같이 갔다 생각하고 제가 부킹남인 거예요. 자 일어나가지고 멘트가 있거든요. 네. 작업 멘트. 몇 분이 오셨어요? 아직 공 철수랑 하는데. 그래요. 우리 같이 춤춰요. 얼굴 까파는 거예요? 이나 씨 왜요? 아니요. 울지 마세요. 왜 창피하면 되고? 너가 창피하면 내 기분은 어떻겠니 지금? 아, 이게 안 했을 정도. 자, 한번 음악을 예. 네. 네. 우리 미애 누나만큼 반전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 대단하시네요. 아니 예전에 얼만큼 나이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었네요. 어 춤을 굉장히 잘 추시네요. 어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길 바랐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행복한데. 아 저는 시진 씨보다 훨씬 잘 췄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오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 20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여기서도 춤꾼들이 좀 몇 명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탁월한 춤꾼이야. 느낌이 딱 와, 지금. 이 노래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저 옛날에 저기 마트 아르바이트 했을 때 마트에서 이제 행사용. 이게 마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두 곡 다 그러네요. 네. 이 노래에 맞춰서 혹시 좀 놀아보신 적 있으세요? 느낌이 되게 힙합스러워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나 에미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한 번도 노래 본 적 없는데 한번 그러면 한번 좀 우리 20대에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30대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 한번 보여주셔야죠. 그래 한 번만 좀. 젊은 팬들 네. 한번. 여기는 자. 안무가 따로 없으니까요. 음악 한번 주시죠. 아 최고인데 최고인데 진짜 이 노래의 안무는 바로 저분이 저거예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 노래 이래야 신나요.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박자를 두 배 빠르게 쪼갰어요. 네 예, 예. 저희가 한번 저 단체로 말이죠. 네. 여기에 맞춰서 앉아서 한번 좀 다 같이 이게 다 같이 우리 100명이 다 같이 하면 장관일 것 같아요. 두 분이 좀 그 해주시고 해주세요. 저희가 좀 뭐 초련식으로 좀 친해지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 예 내려놔. 두 분씩 아셨죠? 네. 어, 엉덩이를 흔들어 봐요. 그럼 진짜 신나요. 춤 선생님 됐죠? 선생님 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선생님 음악 큐를 좀 외쳐주세요. 뮤직 스타트! 그렇지! 그렇지! 어, 멋있다. 어, 이거. 다 같이 그렇죠! 좀 더 신나게! 다 같이! 와, 다 같이! 옆사람이랑 마주보고! 소리! 예, 그렇지! 세죠! 예! 그렇지! 그렇지! 아우! 고마워요. 아우, 신나! 아우, 신나! 두 번째 추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게 이 친구가 자꾸 입을 벌리고 쳐요. 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아, 좋아요. 아, 박수 좀 우리 선생님께. 아, 대단한데. 자, 일단 저희도 슈가맨으로 우리 수지 씨가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 아까 시골 밥상 얘기를 하다가 지금 방송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 바나나 거리라는 건 전혀 사실은 이제 바나나 거리라는 게 그 가재발 이진원 씨의 네. 프로젝트 그룹이고요. 아, 그래요? 네, 방시혁 씨와 세 명이서 작당 모의를 해서 만든 그런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왜 그 활동을 안 하셨어요? 녹음을 하고 막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아까 보셨겠지만은 좀 이렇게 댄스 음악에 대해서 네.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솔직히 좀 네. 이렇게 호응을 유도하는 부분에서 네. 아, 약간 좀 어색하다라는 네, 아주 머리로 한 게 있었어요. 예. 네. 노래를 가지고 무대를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어렵죠. 아까 본인도 하시면서 약간 좀 어색해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때. 사실은 이제 바나나걸이 이제 좀 섹시한 컨셉으로 계속 가고 뭔가 이렇게 섹시한 저는 섹시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되는데 점점 말은 못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뭔가 결과물이 나올 시기가 딱 돼서요. 아, 이제 데뷔가 이제 해야 돼.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망을 갔죠. 도망이요? 잠수. 아, 잠수. 왜요? 아 잠적을 하셨구나. 네네. 근데 이제 가사 때문에 혹시 요새도 사실 거의 잘 없을 정도의 수익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혹시 좀 부담스러우셨을 수는 있겠죠. 혹시 어떠셨나요? 가사를 제가 썼거든요. 아니! 근데 왜 도망을... 본인이 가사를 쓰고! 자기가 엉덩이 흔들자고 본인이 다 해놓고 도망갔어. 도망가는 건 이게 흔들자고 하고 무슨 이게 이유예요? 정말 혼 좀 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아마 더 이해를 못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길 나오기까지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진짜 네. 오빠들은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돌플러스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실력을 칠 수가 없네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서 그랬는지 뭐가 이렇게 생각이 많고 아니 이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뭐 클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너무 나오면 다시 한번 가서 활동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엉덩이를 불렀다는 걸 아는 모든 사람이 거의 100% 너 인생의 최고의 실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다만 오빠들한테 제가 어떻게 상처를 준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왔거든요. 좀 죄송해서. 네. 아 사과 겸. 네 사과 아니 근데 이제 제작진이 연락이 와서 연습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제가 불러보고 네. 해보니까 굉장히 신나는 명곡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제가... 13년 만에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 버전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미 다 승리한 회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요? 이 버전 누구의 손에 의해서 탄생했습니까? 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버전이 이게 원래 버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죠? 선배님이 나와 계시니까 근데 17초 씩 하신 거예요? 네. 선배님이 어떻게 보면은 죽어가는 노래일 수도 있는 거를 제대로 한숨 없게 내셔. 진짜요? 원곡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원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원곡이 따로 있고 원곡이 있대요. 이렇게 느려요. 너무 안 신나는데? 이거는 너무 안 신나는데요? 근데 이 곡이 원곡이고. 네, 이 원곡은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걔가 길거리에서 들리는 거는. 아, 리믹스가. 네. 그 이제 가제발이라는 친구가 프로듀서를 해서 이 곡을 만들었는데 네.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라디오 DJ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 와서 형 이런 음악이 있는데 라디오에서 한번 틀 수 있을까요? 해서. 들어보고 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리믹스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리믹스를 해서 라디오에서 틀고 클럽에서 터졌죠. 지금 주인공도 몰라. 그리고 저도 수지 씨를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야 이게 참 또 곡의 운명이 참 묘하네요. 너무 신기하네. 주인공도 길거리에서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진짜 클럽에서 DJ 박스에 엉덩이 너무 많이 틀지 말 것이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즉석 만남을 하다가 뭐에 홀린 듯이 다 뛰쳐나가기 때문에 즉석 만남의 그 성공률이 많이 방해가 되는 노래였다 뭐 이런 것. 왜냐면 이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이제 좀 매상도 좀 오르거든요. 그렇죠. 클럽 입장에서는 계속 춤만 추면 매상이 안 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걸로는 막 유흥업소 같은데 가면 포스터에 엉덩이 갖고 막 바나나 걸 출연 뭐 이런 거 봤던 다른 거. 다른 가수가 이제 립싱크를 했어요. 네, 수지 씨 목소리에다가 네, 입만 네. 뻐근하면서 춤추는 그런 걸로 나갔을 겁니다. 진짜 서치포 슈가맨 같은. 아 진짜 그러네. 네. 한국판 약간. 야 저거 진짜 내 얘긴데라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쪽 음악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쿠스틱하고 좀 팝 재즈 같은. 아, 재즈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저 그래서 말이죠. 오늘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저 유여 씨가 또 계시니까 우리 저 요 엉덩이를요 약간 그 좀 재즈 버전으로. 뭐라고요? 재즈. 엉덩이를 재즈로? 예. 제가 우선 악보는 좀 준비를 해봤고. 악보만 좀 다치니까. 악보를 한번 아, 좀. 아 진짜요? 예. 악보만 지어주세요. 아, 우리 진짜 건반 앞에서는 네. 우리 저 아니, 재즈 편곡이 된. 예. 편곡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재즈. 이건 그냥 원곡인데요? 아니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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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 노래를 재즈로. 자, 한번 좀 박수를 한번 좀, 예. 아, 됩니다. 아, 진짜. 아니, 이게, 잠깐만요. 신기해요, 저것만. 딱 보고 어떻게. 까만눈 이거. 아, 부러워. 와, 맞아. 어, 서울대. 서울대 공대. 이게 될까? 그러니까 뭐 좀 틀려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전주를 짧게 칠게요. 네. 오! 어, 이게 엉덩이에요? 야스베. 엉덩이를 흔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이리 가까이 와봐. 널 상상할 수 있게. 아, 이거 진짜 유희열의 곡이다. 벌써. 아, 솔로 한번 하실래요? 아니요. 네. 어디죠? 날이 어디죠? 남자란 농약인 하지만 그건 아닌 걸 뭐니야 너무 미끄러운 외모인 열지만 머리도 쓰지만 그저 몸으로 감동시켜와 엉덩이는 들어봐. 잘하네. 예? 아, 아 노래를 잘하시네요. 아, 노래를 좋네요. 잘하시네요. 아, 네. 저는 이런 거 다 맞추고 안 맞춘 척하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능은. 진짜. 네. 네. 근데 아, 우리 진짜, 그냥 진짜 해야죠. 그거 네.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어요. 딴 건. 아, 팀장님 정말 아, 진짜 건반이에서는 정말. 슈가맨의 건반 집사예요. 네. 칠하면. 엉덩이는 들어봐. 어, 느낌이 아. 굉장히, 야. 저랑 같이 행사 다니실래요? 그냥 재즈 할 때도 그냥 이름은 그냥 수지 씨로. 그거는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그 이름이 네. 제가 저 조사했는데 이름이 몇 개가 되세요? 조사해보니까 엉덩이 때는 이제 바나나걸이셨고 네. 우리 저 재즈 가수를 아가 씨, 이제 리포터로는 아가. 작사가로 또 작사하실 땐 수지. 아, 맞아요. 예. 네. OST 부를 땐 또 지수. 죄송한데 무슨 첩보 활동 같은 거 하시나요? 전과가 있어요. 전과? 전과는 안 뭐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 이제 이 이미지를 벗고 싶다 해서 다른 이름? 아 그래서 자꾸. 벗고 싶다 다른 이름 해갖고 근데 이제는 본명을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쓰는 거고요. 아 그러세요? 네 앞으로는 안수지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통합하시는 거죠? 통합입니다. 그렇죠. 발표했다. 지금 OST 얘기가 나왔잖아요. 뭘 부르셨어요? OST를 뭘 부르셨어요? 네. 또 엉덩이보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아 더 전이에요? 네 더 전에 더 어릴 때 완전 애기 때 기획사가 있었는데 몰래 가서 돈을 어느 정도 받고 불렀습니다. 오, 어떤 드라마? 뭘 불렀나? 그래서 그냥 전 무슨 드라마인지도 몰랐고요. 40대 한마는 여인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그래서 한마는 여자 목소리를 내고 불렀는데 그 드라마가 엄청 떴어요. 50%가 넘게 나오는 50%? 드라마. 뭐예요? 심은아 정관용 주연의 청춘의 덫이라는 주제곡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회사에 몰래 했기 때문에 청춘의 덫? 지수라는 이름으로. 아니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 저럴 수가 있을까? 와.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신분세탁 수준 아니에요? 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이 드라마는 진짜 엄청난 김수현 선생님 거 아니에요? 김수현 작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유명한 대사가 부셔버릴 거야. 맞아요. 부셔버릴 거야. 맞아요. 이름 기억나요. 청춘의 덫 OST의 지수라는. 노래는 아, 기억이 나세요? 네. 노래는 기억이 안 나. 저도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나이만 혹시 기억... 한번 저희가 좀 불을 끄고 이 노래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백불이 들어왔지만 예. 요거 라이브 가능한가요?
이것도 제가 도망갔기 때문에. 어, 좀 안 불러보는데. 네, 불러볼게요. 네. 자, 우리 한번 좀.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실력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도망을. 왜 이렇게 자꾸 도망을 다니셨을까? 너무 파란만장해. 아니 진짜. 얼마나 다짐해 썼는데 얼마나 다짐해 썼는데 따라 부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내 혈관 속에 흘러 차 갖게 비우사 날 잘하시네. 사랑을 믿는 나에게 죄라면 도죄겠지만 가슴속 남겨놓았던 많이 들어왔어요. 아, 이 노래 기억하죠? 네, 기억하세요? 이 노래를 부르시고요. 어, 이거는 정말로 그 당시에도 느끼기에 상당히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부르는 느낌이었는데. 네. 가능해요? 40대 여자, 한만 여자 목소리 내는 거? 한 맺혀본 적이 없어. 이분도 근데 안 맺혔죠. 한 맺혀본 적이 없대. 금씨 얘기가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한이 맺혀본 적이 없다고. 아까 뭐 방시혁 씨나 오빠들한테 네. 사과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히트곡. 네. 에게도 어떻게 보면 직무 6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어, 제가 아까 백불이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가사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오빠들이랑 같이 이제 백이 투합했던 그 시절이 담겨있던 노래라서 그 노래를 제가 어떻게 보면 내팽겨치고 도망간 어미의 입장 같은데 그런 거죠. 애가 막 혼자 잘 지가 밥 챙겨 먹고 지가 막 그래, 칼슘제 챙겨 먹고 지가 운동하고 해서 너무 장성한 그래서 저는 이 곡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아 진짜 이 노 곡이 진짜 그러네요. 네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활동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계속 열심히 제 음악 하면서 길게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안수지란 이름으로요. 예, 예. 그리고 엉덩이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엉덩이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아,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네네. 예, 예.
앞에 맞서 왜 허둥지둥 대체 왜 그런데 손에 빼지 말고 baby 엄마만 나를 놀래켜줘 잘 봐 날 봐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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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ike this